주인이 든 돈이 1,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약 5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눈먼 돈을 찾지 못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 오빠 첫째 아들입니다. 주인 잃은 돈이 1,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눈먼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금융사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걱정 마 오빠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역시 우리 엄빠님들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 엄빠님들 중에서는 회사를 지금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직장인 김모 씨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뒤 3년이 지났는데도 관련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인데요. 최근 옛 직장 동료를 통해 퇴직연금이 금융사에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김 씨는 반환을 신청했고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퇴직연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회 적립하고 퇴직 이후 고용주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몰라서 혹은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서 미청구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업한 회사에서 찾아가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무려 1,1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금융당국은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5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눈먼 돈을 찾지 못하고 계시고요. 이 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어카운트 인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메뉴를 보시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로그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서 미청구된 퇴직연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곧바로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인포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미청구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숨은 돈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숨은 돈은 보통 휴면예금에 있거나 내가 만들고 잊어버린 비활동성 계좌들에 숨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 휴면예금이란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축성 예금 등을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각 예금마다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은행 예금의 경우 5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바로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1년에 1천억 원 정도가 휴면예금에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가져간 돈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숨은 돈 찾아가세요 라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돈들도 역시 어카운트 인포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어카운트 인포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내 계좌 한눈에 라는 메뉴의 하이 항목으로 휴면예금, 보험금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의 절차를 거치고 로그인을 하면 내가 그동안 찾지 않았던 휴면예금들이 보이고요. 잔고 이전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개설한지 모르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계좌들이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바뀌고 하면서 잊혀져간 비활동성 계좌들인데요. 이런 계좌에도 숨은 돈이 상당수 있죠. 내 계좌 한눈에 라는 메뉴의 하위 메뉴를 보시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 증권사까지 보이실 텐데요.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면 그동안 있는지도 몰랐던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 분들께 해당 기능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10년 전 예금했던 돈을 발견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정말 횡재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엄빠님들도 한 번씩 조회해보셔서 꼭 횡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숨은 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